/사진 등호 KPS ETV 살림남 2분 방송화명 캡처 살림남 2분에서 김성수의 딸 김혜빈이 아빠보다 워너원 포스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. 16일 오후 방송된 KPS ETV 예능 프로그램 살림남 2분에서 김성수와 딸 김혜빈의 일상이 공개됐다. 이날 김성수는 딸 혜빈이를 위해 몰래 방을 꾸며놓았다. 원래 핑크이던 방을 화이트톤으로 싹 바꿔놓은 것. 혜빈이는 진짜 내 스타일이야. 갑자기 내 방이 넓어진 느낌. 엄청 좋아요 이라며 기뻐했다. 그런데 벽에 걸려있던 워너원의 포스터가 사라져 있었다. 혜빈이는 워너원 오빠들 어디 갔어요? 굿즈는 어디 갔어요? 라며 김성수를 노려봤다. 알고 보니 가구를 정리하던 중 김성수 매니저가 쓰레기인 줄 알고 모두 버려버린 것. 김성수는 쓰레기장으로 가 포스터를 구해왔다. 다행히 포스터는 있었지만 이미 찢긴 상태였다. 김성수는 아빠보다 포스터가 중요하냐고 라고 했고, 김혜빈은 아빠보다 박지훈 오빠 포스터 머리 찢어진 게 더 중요해요 라고 답했다. 급기야 김성수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.